굉장히 형식적이고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매니페스토 들어본 적 없다, 뭔지 모른다.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 선거에 나갈 때 후보자가 제시하는 이런 정책, 그리고 어떻게 그 정책을 이행할 건지가 매니페스토인데요. 사실 매니페스토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다. 또그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. 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? 경제 활성화, 소상공인 지원,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한 거죠.